The Herald Island Manager, Small Town Transit Authority. Transit이 뭐예요? Transit? 교통. 교통. 교통과 관련되는 게 Transit이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에서 Trans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뀐다는 뜻이에요. 성을 바꾸는 거 Transgender. 모양 바꾸는 애들 Transformer. 이렇게 됐던 거죠. 오케이? 너희들 전철 타면 You can transfer. Transfer 이렇게 하죠. Transfer 이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Transit이니까 교차가 되고 바꾸고 이런 거니까 교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통당국, 스몰타운 교통당국가 Dear Mr. Alam 이렇게 됐죠. 자, On behalf of,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On behalf of 무슨 뜻이에요? 뭐뭇을 대신하여 이런 거죠. 뭐뭇을 대신하여. 이 표현은 좀 알아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뭐뭇을 대신하여. The Lakeview Central Apartment Complex. 이곳을 대신하여. I want to thank the Small Town Transit Authority for adding a stop on Route 16 to serve the resident. 동사 하나밖에 안 나왔죠?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hank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fo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이유는 뭐가 되냐면 adding a stop, 여기서 stop이라고 하는 것은 정거장을 말하죠. 정거장 하나를 추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16번 도로에다가 16번 가죠. 16번 도로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할? To serve the resident. 그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serve. 그 serve란 단어가 대접한다라는 거잖아. 이 레지던트를 대접할, 레지던트들이 이용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들이 이용할 16번 도로에 정거장을 하나 추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Since you accepted our petition, the bus company will initiate the service to the front door of our complex every day between 10 a.m. to 4 p.m. returning from small town.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since요. since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since란 단어는 여기서 뭐가, 뭘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거죠. 당신 그 교통당국의 당신 책임자가 accepted our petition. 우리의 청원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청원을 받았으니까 당국에서 그런 걸 받아들였으니까 버스 회사는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The bus company will initiate the service.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다가? The front door of a complex every day. 매일매일 우리의 컴플렉스, 오케이? 거주지죠. 그것의 front door, 정문에서, 정문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Between 10 a.m. to 4 p.m.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됐죠? 운영 끝난 상태에서 returning 이렇게 나오죠. 스몰타운으로 돌아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면 initiat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initiate가 뭔 뜻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니셜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이니셜. 그러니까 이니가 이렇게 들어가면 시작하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니트가 되는 거죠. 이니셜이 되고요. 이니시에이트라고 하면 시작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계속 갑시다. We very much appreciate the chance to travel independently to town for shopping and entertainment and plan to support the bus service as best we can. 동사를 보니까 여기서 appreciate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보니까 여기 ca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보니까 여기서 plan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따로 잡지 않았잖아요. 오케이? 왜 따로 잡지 않았냐면 and가 나오고요. 여기서 travel이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plan이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2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됐죠? 문장 보니까 we very much appreciate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The chance, 그 기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여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다 있죠. 어떻게 해요? thank라는 단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감사하다라는 단어로 이것도 있죠. appreciate. 요 두 단어가 다 있잖아요. 좀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appreciate은 뒤에 뭘 쓴다? 바로 이유를 써야 돼요. 감사의 이유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쓴 거예요. 그런데 thank라는 단어는 뭐가 나와야 돼? 대상이 먼저 나와야 되죠. 오케이?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그리고 나서 for이라는 전체를 쓰고 이유를 밝혀주는 형태를 쓰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appreciate the chance. 그 기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기회예요? To
travel independently to town for shopping and entertainment.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을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독립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독립적으로라는 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독립적, independent가 아니라 dependent였겠죠. 이게 그 노선이 생기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차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 의존해서 가야만 했다. 불편함이 있었어. 이런 말이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and plan to support the bus service as best we can. 여기서 as best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 최고만큼 그렇게 서비스를 지원하기를 계획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됐죠? 별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오케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Imagine. 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For a moment. Stop. Today. What's your last day? 오늘이 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 되시죠?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 오늘이 너희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Now, make a list.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For yourself of all the things that you feel you have accomplished. All the things you are proud of. And all the things that make you happy. 됐죠? 동사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네요. 일단 작성해 보세요. 다음에 all the things that 이렇게 나오죠. That부터 어디까지요? You feel you have accomplished 여기까지요. 됐죠? 사실 요거는 you feel 뒤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거보다 그냥 you feel 그냥 가로 묶으세요. 중간에 삽입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느끼기에 당신이 성취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요. All the things you are proud of 여기 대시 있는 거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all the things that make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한 것들로 만들어 보세요.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Is your car on the list? 당신의 자동차가 리스트 안에 있습니까? 당신의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Is your salary on the list? 당신의 월급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우세요? No,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 개 이상 남보다 열거다. 열건데, 여기서 보니까, your car, your television, your salary, 전부 다 뭐예요? 물질이죠. 오케이?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습니까? 당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당신 오늘 죽을 건데, 가장 행복해, 돈. 이럴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요. What is on the list?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a satisfied life. Your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family. The contribution you have made to others' lives. The celebrated events of your life. 동사를 봅시다. 근데 이 문장은요. 잘 보세요. 이 문장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 문장은? 그렇죠. 와서를 시작했는데. 아니죠. What is, 얘가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죠. What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뭐가 이상하냐면 What is on the list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a satisfied life. 여기 잘라봅시다. 뭐가 이상해요? 다시. 뭐가 이상해요? 동사 두 개죠.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그게 What이죠. 맞습니까? 이게 What이에요. 그럼 What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On the list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야죠. What is on the list? 아, 빠진 거 아닌가? 아니죠. 주어가 빠져있죠. 주어 자리에 빠져있잖아요. What is on the list? 리스트에 무엇이 있는가? 리스트에 있는 것.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절을 세요? 절은 세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명사구나, 명사절은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으니까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단수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단수를 쓰는 게 맞아요. is라고 써야죠. 왜 are를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원래는 틀린 문장이에요. 원래는 틀린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is라는 형태로 쓰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좀 예외적인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앞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동사가 나왔는데 비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단수가 나오기도 하고 복수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보어 자리의 명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앞에 것과 동등한 이퀄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학생이고 학생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퀄 관계가 되죠. 오케이? 그런데 문장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뒤쪽에 뭐가 나왔어요? 뒤쪽에 복수가 나와 버렸다고요. 뒤쪽에 복수가 나왔다고요. 앞에 쓰고 이렇게 와 보니까 복수예요. 그러면 얘랑 상관없이 어차피 얘가 얘고 얘가 얘라면 그냥 복수형 동사를 써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주어가 단수일지라도 보호자리의 명사가 복수로 나왔다면 그 동사를 복수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너무 복잡하죠? 이야기 들으면서도 별로 납득이 안 되시죠?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허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이 있긴 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케이? 자,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전제 조건은 비동사가 있고 앞에 주어가 있는데 뒤에 복수형 보어가 나왔다면 오케이? 복수 동사도 허용을 한다. 주어가 단수일지라도 이런 문법이 있어요. 오케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뭐야? 이러면서 되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거 있다고요. 허용해 준다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막 이런 거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그러겠지만 뭐 문법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내용 위주로 보시는 거니까 허용해 준다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 리스트에 있는 것은 바로 fundamental element,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요소들인 겁니다. 어떤 근본적인 요소야? A satisfied life, 만족스러운 삶. 만족스러운 삶의 근본적인 요인들이요.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A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family, 내 친구들, 내 가족과의 관계요. The contribution you have made, 동사죠. To others' lives. 다른 사람의 삶에 당신이 기여했던 그런 공헌들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누군가를, 뭐 그럴 일이 많진 않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준다든지. 네. 뭔가 이상해. 중간에 문장이 빠졌는데. 패밀리티에 저 문장이 없어요. 저희 거에 없어요.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너희 게 틀렸어요. 고쳐 쓰세요. 이게 맞아요, 이게. 오케이? 네, 이게 맞아요. 이거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책으로 드릴 때는 다 수정해서 드릴게요. 이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맞아요. 오케이? 이게 맞는 거예요. 너희가 막 like 막 이런 거 써 있죠? 아, 오늘 받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정하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고친 거거든요. 오케이? 됐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됐죠? 그럼 결국에 이런 거죠? 그 뭐지? 그 차태현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귀신 주호민 영화 주호민 신과 함께에서도 그게 누구냐 소방관 그게 소방관이었잖아요 목숨을 구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케이 뭐 아무튼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죽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그치 내가 그 살면서 나쁜 짓은 다 했지만 내가 그 사람 하나는 살렸잖아 다른 누군가의 목숨은 살렸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머릿속에 남겠죠 오케이 The celebrated events of your life. 당신 삶에서 뭔가 기념되어질 만한 그런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리스트에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 여기 아까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물질적인 것들. 물질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눈에 보이는 애들. 근데 여기서는요. 친구와의 관계, 기여, 이벤트. 오케이? 이거 딱 세 개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이상 나오면 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당신이 죽는 날 진짜 당신 리스트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라고 했을 반추해 봤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요. 그죠? 이해 갑시다. Those are the building blocks of your list. 자, 그런 것들은요. Building blocks of your list. 당신 리스트의 빌딩 블럭이에요. 빌딩 블럭이 뭐예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 빌딩 블럭이 뭘 말하는 거냐면 fundamental element란 표현 나오잖아요. 하나의 요소들. 그 요소가 모여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빌딩 블럭, 그 블럭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many of us live day to day
as if the opposite were true.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day to day,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죠. 마치 모인 것처럼 the opposite were true. 그 반대가 사실인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반대가 사실이다? 뭐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어? 좋은 차를 사야 돼? 근데 좋은 집에 살아야지? 어? 이런 것들이요. 오케이? 멋지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 멋지게가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야 돼.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오케이? 그 반대가 사실인 것처럼. Instead of appreciating what is truly important and making that our priority, we collect things and indicators of success without questioning just what success really means. 동사가 지금 세 개나 나왔네요. 접사는요. 여기 what 이렇게 있죠. what부터 어디까지? what is truly important and important까지요. 여기서 end는 뭡니까? 여기서 end는 등위 접속사가 되는 거라서 making이 동그라미 2번이고요. appreciating이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instead부터 어디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전체 플러스 명사니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what 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what success really means.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장 보니까 instead, 뭐뭐 대신에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오케이? 뭐뭐 대신에 appreciating what is truly important. 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얘기군요.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거나 그리고 that, 이 that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요 that, 요 that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 그 진짜로 중요한 것을 our priority,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데?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만들기보다는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we collect things, 물건을 모아요. 물건을 모은다고요. 여기서 things and indicators of success.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모아요. 그리고 성공의 징표들을 모아대요. 성공의 징표요? 좋은 차요. 멋진 집이요. 좋은 옷이요. 오케이? 물질적인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모아댄다고요. Without questioning just what success really means.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 뭔데?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 라고 하는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성공의 인디케이터, 성공의 증표들을 모아대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죠. Remember,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What really matters in your life? 얘가 동사가 되죠. 접사는요, 여기요. 당신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당신 삶에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세요. 오케이? 됐죠? 그 내용은 아주 명확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들보다는요. 됐죠? A shivering, falling shot through Billy. 빌리를 관통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Shivering. Shivering은 뭐예요? Shiver이라고 쓰면 떨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Shivery라고 썼으니까 bravery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명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alling shot through Billy. 빌리를 관통하였습니다. It was a good feeling at first. 처음에는 참 괜찮았어요. 첫 느낌은 it was a good feeling at first. 처음에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기분이었습니다. He tried, 이게 동사죠. He tried to locate his father among the sea of head, but he couldn't. 됐죠? 그는요, tried 하면 to 부정사를 썼죠. 무슨 뜻이에요? 노력하다. 아시겠죠? 근데 locate라는 단어를 봤는데 locate는 무슨 뜻이에요? 위치시키다, 어느 어느 곳에 놓다 이런 뜻도 있고요. 무슨 뜻도 있냐면 위치를 찾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느 장소를 찾아내다, 어떤 곳을 찾아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는 위치시키다라는 뜻이겠죠. Locate his father among the sea of hard. 그 바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그 바다에 위치시키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But 좀 더 가보죠. And then the good feeling turned bad. 그리고 나니까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He had an odd sensation that the world around him was moving in all directions. 됐죠? 그럼 동사가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that이죠. 근데 여기서 that이 나왔는데 이 that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이라면 목적어겠지 뭐 명사절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에 sens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상태에서의 that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명사가 빠진 게 있다면 관계대명사일 거고요. 빠진 명사가 없다면 접속사이겠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가보니까 the world around him, 그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was moving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어지럽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자기 방향으로 다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일관된 방향이 아니고요. 그럼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대수는 뭐예요? 접속사죠. 그럼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일 건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러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이러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His mouth was dry. 입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His heart was pounding.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He forgot every word of his poem. 그 시의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Including the title. But he didn't have a copy of it to read from.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대충의 상황들이 조금씩 잡히시죠? 발표로 나갔잖아요. 오케이? 발표로 나갔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이랬을 때 살짝 흥분되죠? 좋잖아요. 아유 진짜 그 기분 좋잖아요. 약간 떨림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주목받잖아요. 관종이라도 그런가? 아무튼 기분이 약간 관종이라 그렇지. 네가 관종이지. 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선다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떨리죠. 근데 재밌어요.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기회가 좀 조만간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접속사는요, but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가서 얘가 암송해야 될 것이 시인가 보죠? 여기요, his poem. 시의 한 단어도 기억나지 않아요. Including the title. 제목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제목도 기억나 멍해진 거죠. 오케이, 어떡하지? 이건 뭐지? 이렇게요. But he didn't have a copy of it to read from. 아니 읽을 것도 없어요. 읽어야 될 카피본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랬겠죠. 자신만만해서 다 외웠어. 괜찮아. 뭐 그런 걸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겠죠. 이제 추측입니다. 이랬겠죠. 근데 막상 나가보니 젠장. He saw Miss Silver and the fringes of his vision. 그의 시선의 fringe는 뭐예요? 가장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자리. 그 시선의 저쪽 한 켠에 이렇게 저 사람 서 있네? 라는 거죠. He was smiling and nodding. 그 뭐야? 흐뭇하게 그래 한번 해봐.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Urging him on with her wide eyes. 무슨 말이야? 눈 크게 뜨고 빨리 해. 괜찮아. 빨리 해봐. 이런 거죠. 까먹었는데. 이렇게요. 됐죠? 사실은 여기는 분사구문이죠. 이 분사구문의 형태로 문장을 쓴 거죠. Should he walk over to her to hat a copy? Copy of his poem. Okay? 여기서 그냥 건네준다는 뜻입니다. Okay? 카피본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기 위해서 그녀가 와야만 할까? 라는 거죠. 올까? 라는 거죠. Over to her to hat a copy of his poem. 이렇게요. He seemed about a mile away. 근데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난 지금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목도 까먹었고 멍하니 있는데 저 여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요? 도움의 손길 따위는 닿지 않아요. And he didn't think he could make his legs move. 다리조차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갈게요. Some researchers assumed early human beings ate mainly the muscle, flesh of animals, as we do today. 그 고기 먹을 때 뭐 먹어요?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어요, 내장을 먹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곱창 유행하고 막 그러니까 곱창도 많이 먹지만 내장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근데 고기는 성분이 뭐예요? 내장은 성분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내장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럼 내장의 성분과 빵의 성분이 똑같아요. 놀랍구나. 그렇죠. 그 빵이 내장으로 갔으니까 거기 쌓인 거겠군요. 보세요. 내장은 성분이 뭐예요? 지방이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뭘 먹어야 돼요? 지방을 먹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 먹어요? 단백질 먹잖아요. 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은 그렇죠. 자, 봅시다. 이 얘기예요. 가봅시다. 동사가 지금 세 개입니다. 접사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as밖에 없네요. 하나가 필요하죠. 어디요? 여기 주어, 동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that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 생각을 해요. 인간이란 존재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초창기 인간들이요. 옛날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도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오케이? 살코기를 먹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By meat, they melt the muscle of the muscle of the animal.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They melt the muscle of the animal. 동물의 muscle, 근육. 동물의 근육이 뭐예요? 살코기. 살코기를 말하는 거죠. Yet, 그러나, 이렇게. Yet, 그러나. Focusing on the muscle appears, 얘가 동사죠. Appears to be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근데 사실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Focusing on the muscle, 살코기라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 동명사죠. 살코기라는 것에만 집중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비교적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뭐야? 옛날에는 고기를 먹지 않은 거죠. 오케이? 그 고기는 누가 먹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먹거나 까마귀가 먹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건 그 나머지 찌꺼기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몹쓸 것들. 오케이? 뭐가 중요해요? 내장, 심장, 장 이런 거 중요하죠. 특히나 장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영양분들이 축적이 돼 있을 거니까요. 그걸 먹어야죠. 원래는. 뒤에 한번 가볼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의 현상입니다. 뒤에 보니까 In every history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역사에서, 여기서 on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 about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The evidence, 그 증거는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잠깐만, suggest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너희가 머릿속에 일단 생각해야 돼요.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동사의 원형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제를 맞춰서 썼겠죠. That 하고 나서 early human population preferred 이렇게 나오네요. 당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초창기 인간들이 이런 것들 선호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선호하더라. 그냥 역사를 한번 쭉 보니까 그냥 좋아하더라. 인 거죠. 그냥 당위성 따위는 없는 거죠. Okay? Preferred of that and organ meat of the animal over its muscle meat.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선 여기 대시 있는 거고요. 때부터 어디까지? 때부터 여기까지요. 한 가지 특이한 거 있는데요. over이란 표현 있잖아요. over. 이 over이란 단어가 뭐뭐에 비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It's muscle meat. 살코기에 비해서. 살코기에 비해서 뭘 좋아한 거야? 동물의 지방과 장기. 지방과 장기를 선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거를 보니까요. 블라드미르 스테판슨. An Arctic explorer, 이런 사람 있나 봐. 뭐 이런 사람이 found 이런 걸 알아냈습니다. That the Inuit were careful. Inuit, 잠깐 Inuit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 누구예요? 에스키모. 아 맞아요, 에스키모인데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생고기.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옛날 사람. 자. 물건이 뭐 비슷해요. 뭐냐면 현대. recent phenomenon에서 멀어진 사람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죠. 오케이? 최근의 현상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상,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랑 비슷하다? early human beings랑 비슷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겠어요? 살코기를 먹어야 돼요? fat and organ meat를 먹어야 돼요? fat and organ meat를 먹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careful, 조심스럽습니다. to save fatty meat and organs for human consumption while giving muscle meat to the dogs. 고기는 누가 먹는 거예요? 개나 먹는 거죠. 살코기는 개나 먹는 거예요. while 접속사 나왔습니다. while부터 여기까지. 분사 구문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to save fatty meat and organs. 여기서의 fatty meat and organs 이 부분 있죠. fatty meat and organs라고 fatty meat and organs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는 거죠. For human consumption. 뭘 위해서? 인간이 먹기 위해서 잘 보관해 두고요. 반면에 고기는 개나 먹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봤을 때 human ate as other large meat to the dogs. 자, 봐봐. 이 문장. 자, 봐봐. Humans, 인간들은요. ate as other large. 블러드 미르부터 다시 볼게요. 미안. 여기. 비잘무르구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름. 아무튼 스테판슨 여기부터 봅시다. 자, 비잘무르 스테판슨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부터 이 사람 탐험가가 발견했죠. 뭘 발견했냐면 that they need to be careful to save fatty meat and organs for human consumption while giving muscle meat to the dogs. 이렇게 나왔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that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시고 여기에 while이 있다 그랬죠? while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얘네가 fatty meat, 아까 우리 했었죠? 여기 fatty meat and organs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여기서의 이 지방과 장기가 되는 거죠. For human consumption, 인간들이 소비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누구? 개한테 주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human ate as other large meat. 아, 여기 미안해요. 이거 또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 안 지웠군요. 이걸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In this way, 여기부터 볼게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humans, 인간들은요. 이런 식으로 humans, 인간들은요. ate other large meat eating animals eat.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s, 여기서 as가 뭐 접속사 as가 뭐처럼이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른 거대한 큰 고기를 먹는 동물들이 먹는 것처럼 먹었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서 as부터 여기까지 가로놓으면 되죠. 인간들이 먹는 방식이 뭐랑 비슷했다고요? 다른 짐승들이 먹는 거랑 비슷했다고요. 다른 뭐 여기 뒤에 나오는 lions and tigers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누구요? lions and tigers 사자들, 호랑이들이요. First eat the blood. 맨 처음에 뭘 먹어요? 피요. 피, hearts, livers, and brains of the animals they kill. Often, 여기 live가 아니라 living일 것 같은데. 그죠? Leaving the muscle meat for eagles. 그죠? living이 돼야겠죠? Okay? living이라는 형태로 써야겠죠? 문장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시입니다. 예시. 사자랑 호랑이들은요, 맨 처음에 피, 다음에 심장,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지방질이 가득한 곳이죠. 지방질이 가득한 것들을 먹는다라는 거. 잠깐만. 여기도 지금 보면, blood, heart, livers, and brains. 전부 다 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디 갔니? 여기, fatty meat and organs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예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 large meat eating mammals 이게 뭐가 돼? 얘가 전체가 되는 거죠. 얘가 전체가 되고요. 호랑이와 사자라고 하는 것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시가 된다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됐죠? 그들이 죽인 they kill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들이 죽여버린 사냥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냥한 그 동물들. 의, 뇌,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요. 문장 끝났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living, 남겨놓은 채로. 뭘 남겨놔요? 살코기는 남겨놓죠? 독수리 먹으라고요. 독수리 먹으라고 남겨두는 거죠. 아까 개나 먹어,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뒤에, these organs tend to be much higher in fat. 이런 장기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다? 더 지방질이 높은 경향성을 갖게 되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